3주나 3, 4일로 와요. 이 오픈 때부터 계속 왔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불쌍한 후식집이죠. 경주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입니다. 한번 맛보면 자꾸만 생각난다는 마성의 맛. 그 맛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18년째 한자리를 지키며 맛을 이어가고 있다는 하상목 명인. 음식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으로 그 맛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한대요. 칼국수만 18년 했어요. 자부심은 있는데 그래도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외길을 걸으며 마침내 완성했다는 지금의 맛. 그 맛의 비결은 바로 이 재료에 있다는데요. 마른 미역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는 명인.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칼국수 면에 반죽에 넣으려고 미역 갈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아마 미역 가루로 해서 반죽하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 이 미역을 이용해 반죽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하상목 명인. 저희들은 뭐 다시마를 해보고 부추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부추는 넣어보니까 반죽이 되게 제면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반죽을 한 18년 정도 했는데 이상하게 부추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경주 특산품을 찾다 보니까 미역을 선택하게 됐어요. 인근 바다에서 난 미역을 이용해 칼국수 반죽을 만들어 맛과 특색, 여기에 경주의 지역색까지 담았다는데요. 미역을 넣어보니까 색깔도 괜찮고 식감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반죽에 넣으면 색깔도 굉장히 이뻐요. 미역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뿐 아니라 감자 전분도 함께 넣고 거기에 비율을 맞춰 미역 가루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에도 명인만의 황금 비율이 있답니다. 밀가루 10 넣으면은 그 미역 가루는 한 2 정도 이렇게 넣으면 최고의 황금 비율이 나옵니다. 다양한 시도 끝에 발견한 황금 비율로 밀가루와 미역 가루를 함께 넣어 반죽을 해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뽀얗던 반죽이 미역의 푸른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잘 반죽해주면 칼국수 면으로 사용할 미역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4시간의 냉장 숙성을 거쳐야 한답니다. 기다림 끝에 탄생한 쫄깃한 미역 반죽. 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색깔이 좀 틀리니까 혹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어보시면 미역 가루다 이러면 아 그래서 냄새가 해초 냄새가 나구나. 여기에 손님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일반 반죽도 함께 사용한다는데요. 냉장고에서 숙성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치즈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완성됩니다. 그러고는 특유의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면발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손님상에 나가기 전 자가 재면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명인. 미역이 들어간 칼국수 면발. 그 맛이 더욱 궁금합니다. 일단 이색적인 비주얼로 시선 사로잡기 성공. 미역이 들어가서 바다향이 입안에 가득해요. 시원함의 극치입니다. 네, 아주 시원해요. 알겠어요. 바로 이 녀석 덕분이랍니다. 깊은 맛을 위해 바지락 육수를 사용한다는 명인.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곶창 갯벌. 그곳에서 나는 신선한 바지락을 공수해 육수를 끓이는 데 사용한다는데요.
깊고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 끝에 돌고 돌아 정착한 것이 바로 이 바지락 육수랍니다. 이것은 전북 고창에서 오는 참바지락입니다. 국내산 참바지락. 바지락으로 맛을 낸 육수에 육질이 쫄깃하기로 소문난 참바지락을 또다시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는 하상목 명인.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면과 애호박을 넣어준 뒤 6분 더 끓여주면 바다의 맛과 향을 품은 깊고 진한 칼국수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새우도 익히면서 또 새우 또 육수도 새우 맛도 또 들어가고. 지금은 이렇게 뚝딱 맛을 내지만 바지락 칼국수를 즐겨 먹는 서해와 달리 동해에서는 낯선 음식이라 힘들었다는데요. 멸치 칼국수나 뭐 들깨 칼국수나 뭐 이런 거는 여러 많았는데 바닷가는 근처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조개류는 크게 접하지 않은 음식이었거든요. 바지락 칼국수의 불모지 경주에서 최초로 그 길을 개척한 명인. 그 노력 끝에 이루어진 동해 미역과 서해 바지락의 운명적인 만남. 그 특별한 맛을 찾아서 늦은 시간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경주에 와서 이 바지락 칼국수를 먹어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푸짐하고 넉넉한 칼국수 양에 한번 놀라고 싱싱한 바지락 맛에 두 번 놀란다는 손님들. 건배를 부르는 시원한 칼국수 국물. 한 모금 마시면 맛에 놀라고 또 한 모금 마시면 빠져들고 만답니다. 여기에 맛잘알 단골 손님들이 알려주는 먹팁도 있는데요. 입맛 따라 매콤한 고추 양념 곁들여 먹어도 맛있고 매일 아침 만드는 겉절이와 함께 먹어도 맛있답니다. 깊은 맛이 있어요. 시간대로 진짜 좋아요. 국물이 끝내줍니다. 야, 맛있다. 갈매기 울고 있습니다. 갈매기 울고 있어요. 한편 주방에 쉴 새 없이 울리는 주문 요청. 자리마다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칼국수 하면은 파전, 파전 하면은 칼국수입니다. 바로 칼국수의 영원한 단짝 친구 해물 파전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물 파전 만들기에 돌입한 명인. 그런데 특별한 비법은 없답니다. 오직 좋은 재료만이 그 비법이라는데요. 신선한 쪽파에 기름 넉넉히 둘러주고 반죽을 두툼하게 입혀주는 명인. 피자처럼 두툼하고 그다음 재료가 좋아요. 바지락이랑 오징어 그리고 새우 이렇게 세 가지 들어요. 반죽이 살짝 익으면 그 위에 세 가지 해산물 토핑 아낌없이 듬뿍 올려줍니다. 신선한 재료와 넉넉한 인심을 가득. 아마 이런 새우 쓰는 데는 없을 거예요. 이거 한번 먹으면 다른 새우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다음 계란을 올리게 되면 약간 구수한 또 계란만의 또 특유의 구수한 그런 맛 식감도 내고. 평범한 해물파전도 명인의 손을 거치면 특별한 해물파전이 되는 매직. 소리까지 맛있게 익어갑니다. 파송송 계란탁이 라면이라는 말은 옛말. 이제 파송송 계란탁은 해물파전. 향긋한 쪽파와 큼지막한 해물. 그리고 달걀의 고소함까지 추가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즐기는 명인표 해물파전. 일단 동네식 파전인데 또 동네 파전하고는 조금 틀려요. 부산 동네식 파전과 비슷하지만 더 바삭하게 구워낸 명인표 K피자 스타일의 부침개. 왕 두툼해서 왕 맛있는 해물파전. 보기만 해도 바삭함이 느껴지는데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안 먹고 가면 서운하다는 명인표 해물파전. 뜨거울 때 호호 불어 한 입에 넣는 게 국룰 아니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겉이 완전 바삭바삭하고 해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 안에서 해물 느낌이 많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 짭짤해서 칼국수랑 같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딩동댕동. 칼국수와 해물파전의 조합 말해 뭐합니까? 맛 좀 안다 하는 손님들에게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데요. 이 조합 절대 포기 못한답니다. 조합이 좋아요. 최강 조합 자랑하는 두 메뉴를 뒤로 한 채 또 다른 메뉴를 준비 중인 하상목 명인. 요리를 하기에 앞서 각종 한약재부터 준비하는데요. 칼국수집에서 한약재가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그건 바로 이 고기 때문이라는데요. 온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고기 삼겹살입니다. 여기에 통삼겹보쌈이 들어갈 약재들입니다. 재료들. 저희들은 특별하게 상황버섯을 넣고 삶습니다. 다른 버섯과 다르게 상황버섯을 넣으면 노란색 빛깔이 좀 나와요. 실패 없는 맛 삼겹살과 한방 재료로도 귀하게 여겨지는 상황버섯으로 함께 요리하면 건강과 맛 모두 잡을 수 있다는데요. 먼저 상황버섯, 감초, 계피, 당귀, 팔각과 같은 몸에 좋은 약재와 감칠맛과 달큰한 맛을 더해줄 대파, 양파, 마늘까지 듬뿍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국내산 통삼겹을 넣어 명인표 통삼겹 보쌈을 만든답니다. 간장과 된장을 넣어 돼지고기의 잡내도 원천봉쇄. 한 저희들은 압력솥에 한 10분 이렇게 삶습니다. 칙칙 끓이기 시작하면 10분. 압력솥에서 10분간 삶은 뒤 20분간 더 뜸을 들여준다는데요. 마침내 뚜껑이 열리고 영롱한 자태를 드러내는 통삼겹보쌈. 야들야들 한입 베어물면 무한 부드러움의 천국을 선사한다는데요. 잘 익은 보쌈이 주는 행복. 보고 또 보고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업이지만 잘 삶아진 고기를 볼 때마다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여기 특유의 상황버섯도 색감이거든요. 황금색이. 상황버섯 특유의 황금빛을 머금은 통삼겹보쌈. 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라 몸에는 또 얼마나 좋게요. 완벽한 맛을 위한 명인의 노력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웬만해선 이 보쌈을 이길 수 없다. 맛도 구성도 10점 만점에 10점.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느끼함 잡아줄 겨자 소스 파절임부터
보쌈 맛을 극대화해줄 십첩 반찬과 넉넉하고 푸짐한 인심을 한 바구니에 담았답니다. 일단 사진으로 먼저 남기고 그 다음에 내 입속으로 직행. 입안 가득 차는 푸짐함에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바지락 칼국수는 바지락 칼국수대로 매력이 있고, 보쌈은 보쌈대로 매력이 있고, 해물파전은 해물파전대로 매력이 있어서 하나도 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다 같이 먹기 너무 최고의 궁합? 조합인 것 같아요. 냉면과 고기 조합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칼국수와 보쌈 조합이 대세다. 새로운 맛의 지평을 여는 명인표 맛의 조합. 고기랑 같이 싸먹으면 더 맛있어요.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처마에 어둠이 내려앉고 야들야들한 통삼겹 보쌈과 시원한 술 한 잔이 생각나는 시간. 보쌈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등장했으니 적은 내부에 있다던가요? 그 경쟁자는 다름 아닌 마늘보쌈입니다. 통마늘을 곱게 갈아 다져준 뒤 통삼겹 보쌈 위에 듬뿍 올려 찜기에 넣어 한 소끔 쪄주는데요. 뚜껑을 열자 멀리까지 퍼지는 달콤 알싸한 마늘 향. 마늘보쌈이 완성됐습니다. 그 맛과 향에 한번 빠지면 다른 보쌈은 못 먹는다는데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십첩 반찬으로 취향대로 조합해 한 입에 쏙. 맛이 어때요? 많이 올린다, 찌그다. 고기가 일단 진짜 부드러워. 마늘이 약간 알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보쌈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먹었을 때 그 마늘향이 너무 나서 고기가 더 부드럽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또 다른 요리, 겉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 뭐 다른 데보다는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음식 맛을 높여주는 명인의 손맛.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님이 담그시는 거 그런 거 보고 배웠고. 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은 하상목 명인. 그 시절 어머니의 겉절이 맛은 제법 흉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답니다. 모친이 끓여주셨거든요. 소고기 국물.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솥 있잖아, 가마솥 같은데 그냥 한 솥 이렇게 끓여가지고 콩나물 이런 거 많이 이어가지고 정말 잘 끓이셨는 거예요. 집사람이 소고기 끓여주기는 야, 우리 엄마가 해준 것처럼 좀 해봐라. 어머니만큼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깊은 맛을 내고 싶다는 명인. 음식뿐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깊은 울림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좋은 재료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제공해드리는 게 제 철학입니다. 고객들한테 항상 뭐 베풀 수 있는 그런 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